이거 저 핸드메이드 기타 디자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기다 뭘 넣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색깔은 정했어. 근데 이제 뭐 로고나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게이 이름 같은 게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연습용 기타를 살라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싱크론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애가 기타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 준다 그래가지고 제작비 드리고 커스텀 기타를 본의 아니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돼버렸죠. 바디는 약간 노란색인데 주황색이 조금 섞인 노란색을 갈것 같고 그 위에 검정색으로 약간 좀 그림이나 이런 거좀 넣고 싶은데 뭘 넣으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노란색 체크무늬는 조금 노란색 체크무늬 노란색 체크무늬는 사실 레플리카지 나를 상징하는 색깔은 아니잖아. 이제 원래 있던 바디가 안 남아있어서 그거를 페인트를 까고 이제 나사 가공을 위한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뭐 아무튼 이렇게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귤 기타라고요? 감귤 기타 아니야. 아니 이게 색이 이거보단 조금 밝을 거예요, 그죠? 머스터드 아니야. 머스터드 아니야. 아야 그냥 야 그냥 그 뭐야 일러스트 할수 있는 사람을 구하자. 여기 도비 여기 싱크론 방에 일러스트 할수 있는 분. 일러스터 구합니다. 뭐 디자이너. 와 뭐야 와와와와 이렇게 픽셀이네요. 들으면 돼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타 커스텀 기타 디자인 공모전. 본의 아니게 커스텀 기타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재주가 곁들여지면 더욱 멋진 기타로 남아 간직할 수 있게 있을 것 같습니다. Like that. 코인 티셔츠. 플러스 치킨 한 마리입니다. 2000 years later. 아니 내 의지는 정말 대단한데 이 컴퓨터의 의지가 대단하지 못해. 나 이거 되게 괜찮다. 뭐 처음부터 편집하면 되지. 와, 이거 무슨 완전 그 미국 바 감성인데 이거? 아이씨 뭐야 이거? 그냥 아니 스티커 붙이는 게 낫겠다. 이해는 잘했다 했더니. 와, 야 이거 누가 이쁘다. 그거 괜찮다. 3D. 누가 그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조력사무소 명함 같은 거 싹다 기타에다 도배하는 거. 아이씨. 이거 괜찮은데? 이거 돼? 이런 거 돼? 이거가 난 일단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지금까지는. 와 이거 X 예쁘다 이거다. 와 이거 X 예쁘다 이거. 와와 이거 개쩐다 이거. 디자인하기도 괜찮겠는데? 와야 이것도 괜찮은데? 아 근데 내 얼굴 들어간 거 약간 조금. 와다 이쁘네? 이것도 이쁘다. 어떡하지? 와 뭐야 X 예뻐. 요거는 헤더는 X 마음에 든다. 뭐라고 쓰면 그냥 Dormiréme non si nunca cantas. 아 노래가 나를 잠못 들게 하네. 뭔가 조금씩 조합하면 될것 같은데? 아 이것도 이쁘고. 아 이것도 이쁘고. 아 이거 이쁘고. 아 이것도 이쁘고. 오우 쉣. 네. 네, 보이시나요? 아, 예, 보입니다. 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이야, 아,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 페인트 까내는 작업이에요. 아, 네. 이야. 그래서 사장님이 제공해주신 기계로 네네.
샌드페이퍼를 이제 전동으로 돌려주는 기기거든요. 네. 이제 이걸 한번 까내고 이제 헤드에 있는 이 로고도 싹 까낸 다음에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오늘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페인트 까는 작업을 하는 거군요. 집에 가서 이제 한번 가결합을 한번 시켜보고. 네네. 이제 가결합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 오는 전기적인 부품들을 또 액조지화가 모이면 바로 아하. 납땜을 하고 시연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뭐냐 이거 빨리 촬영해 주세요. 어떤 거요? 지금 하시는 거 따로 촬영하실 거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은 네. 그 간단하게 조금 보여주고 나머지 핸드폰으로 네. 찍어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네네.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잡아가지고. 와 소리 봐. 와우. 오야. 와. 벗겨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벗겨지게 돼 있어요. 오, 나무가 나오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해서 나무가 나오면 돼요.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다 해주면 돼요. 아, 오케이. 아, 좋습니다. 네, 하드한 노가다 작업이 예상이 됩니다. 아, 네. 생각보다 빨리 되겠는데? 이거에 걸리진 않을 것 같아. 와, 금방 되네. 이야. 옆에 커브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확인. 선생님. 네. 그, 따로 녹화해가지고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해서 보내주세요.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할게요. 네, 화이팅! 네, 호롱불 마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풀 마을 화이팅!
바로 다음은 우리 연도비님의 엑조디아 언박싱.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아, 이제 박스가 두 개가 왔어요. 네. 이거랑 이게 왔거든요. 네, 주소 나와요, 주소.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박싱 두 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어떤 거 먼저 까보실래요? 뭔지 몰라요, 저 선생님. 에, 그러니까 언박싱도 랜덤이면 재밌잖아요? 저 큰 거, 큰 거요. 큰 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번 기타 대선했을 선입니다. 이야, 이쁘다. 네. 근데 이거는 안 보여요. 아, 네. 기타 내부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연 때 쓰일 그 도색전 시연에 쓰일 기타 줄이에요. 자, 두 번째 박스는 네. 기타 플랫입니다. 기타 플랫을 이제 제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박아줘야 돼요. 그 기타 플랫이라는 게 그거죠? 그 요 놈입니다, 요 놈. 네네네네네. 네, 요거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야, 아니 진짜 군대 전역하시면 샵 차리시겠어요, 선생님? 예, 저는 근데 이거는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샵을 차릴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무슨 취미? 약간 나랑 비슷한 동족이구나. 예, 이게 매력님 취미가 음악이시잖아요. 저는 취미가 기타 만드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진척이 있으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